결국 이 무취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취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망각된 냄새의 세계이고 이 극도의 어떤 그런 그 오르기를 가지고 오는 이 향수의 그런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는 향수의 세계는 이 무취의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추방되어서 없는 것처럼 망각되었던 어떤 냄새를 망각으로부터 깨뜨리고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미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뭡니까? 구르누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은 극도의 아름다운 향수를 겉보기에 악취를 완전히 없애고 그 없앤 그런 그 냄새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완전한 그런 그 향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바로 구르누이 자신을 먹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식인의 효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물어보면 도대체 그놈의 냄새가 뭐길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냄새의 효과를 불러 사람들을 그토록 그 광란케 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건 말이지만 그게 뭡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 뭔가 우리를 미치게 하는 뭐가 분명히 그 안에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소설의 구조상 이 세계의 세계, 악취의 세계, 향수의 세계, 그다음에 무취의 세계를 우리가 이 소설의 세계를 세계로 나눠놓고 이것들의 상호 어떤 내러티브 상으로 어떤 관계를 도대체 맺고 있는가를 우리가 따져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무취라는 이름으로 추방됐던 악취를 추방했다고 하는 향수의 세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구르누이가 만들어낸 향수의 무서운 힘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근대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끊임없이 바로 이 악취라고 하는 것을 밀어내지만 그러나 그 근대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결국은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추방되었던 그 무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돈이라고 하는 것이 악취를 끊임없이 근대화하는 결과의 그런 그 세계라고 한다면 소위 포스트 모돈이라고 하는 그런 모돈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경향상 모돈이 몰아냈던 것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철저한 무슨 합리주의 이런 거 다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똑같은 결과인데 냄새도 마찬가지다.